내가 산신도 사고 아이 지랄하고 잡아줬네 양념도 사고 영희야 그 내 집에 그거 있는데 그 네 집 어딨니 돈 버텨줬나 아파 죽겠다 속도 너무 안 좋고 속 쓰리지 이제 오지 마 가라 내 귀찮다 하잖아 아이씨 마 가라 싫어 저희 내 동자야 가자 저 동자예요 산신 동자예요 산신 동자야? 네 산신 동자 왜 왔대? 근데요 우리 엄마가 좋아지려고 왔는데요 이제 가라 하니까요 가야 돼요? 대구 입석동에서는 예, 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뢰를 이제 이렇게 했는 거는 저는 신의 제자인데 제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모시자니 물어보면은 자식한테 이어진다 하고 모시자니 너무 버겁고 해서 제가 의뢰를 드렸습니다. 힘들다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수입이 아예 없어요. 한 달에 뭐 손님 아예 없어요. 저는 그런 소리는 들어요. 좀 잘 본다고. 그 잘 본다 하면 뭐 안 믿고 손님이 없는데 첫째는. 손님이 왜 없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 또 나는 또 성격이 아니고 한 번 못 있는 신명. 손님이 없어도 이제 뭐 꾸준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잖아, 그지? 또 한 분을 소개를 시키죠. 그러면 그 뒤로 완전 끝이에요. 손님이 없다 보니 금전 관계가 첫째는 힘이 들잖아요. 신명님도 돈이 있어야 모시는 거거든요. 그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지? 신은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한 두 달 있다가 내가 어느 포살지배를 갔는데 선녀가 왔니 어쩌고 뭐 하여튼 신명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돈은 돈대로 깨묻고 안 모시자니 물어보면은 자식한테 이어진다 하고 모시자니 너무 버겁고 참 답답한 이 가슴 참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자식한테도 부끄럽고 미안도 하고 정말 자식한테 면목이 없고 하여튼 좀 파랑만장했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야, 너 절로 가라. 모신 지는 오래 되셨나 봐. 13년 정도. 엄마야, 왜 줄로 모셨어? 이시 제자가 여기 와보니까 다 이시 줄매기에 왜 줄로 다 들어와 있어. 본인의 외주, 김씨 집은 다 어디 갔는데? 본 남편은 살아 계시고. 신은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은
살다가 이제 애 맛에 놓고 헤어지고 한 10년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죠. 누가 상문 중에 신굿을 안 오? 그 해에 내가 신굿을 네 번이나 했어요. 일이 안 풀렸어요. 그것도 뭐 친척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대주님이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신을 내릴 수가 있어? 3년 탈상을 하기 전에는 내가 신이 천신에 절대 오지 않는다. 이거는 암암리에 다 진짜 무당들은 알고 있는 룰이다. 처음부터 돌아가 보자. 이모가 10년 넘게 모시면서 손님이 없고 힘들고 다 알겠는데 뭐가 잘못됐으니까, 첫 꼬다리가 잘못됐으니까 아무리 내가 구슬하고 돈을 투자를 해도 내가 성물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불릴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엄마가 절대 불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내가 이제 그 집 조상을 찾아요. 죄송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무슨 그 집 조상을 찾냐. 좌우지간에 보살펴주고 도와주세요. 저를 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세요. 그 누구한테 도와달란다고? 그 집 조상한테. 조상이 듣고 있더나?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자, 김씨 집 자손들을 세 명이나 낳았어. 그럼 그 자손들을 지키는 신은 누군데? 제가 조상이 뭐지? 그럼 그 집 조상이 여기 와 있나 지금? 아니요. 잘못된 거 아이가? 내가 찾지를 안 했어. 뭔 말이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조상들이 벌써 이시가정 박씨명당에서 다 앉아 있는데 조상 신명님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럼 조상 신명 없으면 뭐 있는데? 그냥 천신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천신에 그러면 누가 오셨어? 네. 저희의 신명님은 간단해요. 주장님은 우리 대신 할매고요. 그리고 동자, 선녀, 그리고 물론 대감 말배 장군님. 첫째는 우리 대신 할매가, 예. 신명님은 간단합니다. 그건 나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무슨 천신 줄이고? 이런 조상들도 지금 천도가 안 돼. 다 앉아가지고. 내가 아프니 약사고에 걸렸으니 양명도사고. 내가 칠생에 원정이 많아서 다 못 불렸으니 불사 대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당대 조상이잖아. 이게 무슨 천신이고 이름만 땄지. 이름만 빌렸을 뿐 가짜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도 당연한 거 아이가? 그게 잘못된 게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왜 이게 세월이 이렇게 오다 보면 처음에 문제를 다 잊어먹고 산다. 어떤 신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불리고 손님이 오게끔 그쪽에만 딱 자꾸 집중이 되지 그 정거는 다 까먹게 돼. 잊어버리게 되고 솔직히 불리기 힘들다. 왜? 내 말 틀렸어? 아니요. 맞는 말씀인데 내가 너무 지금까지 너무 한이 없어가지고 아니 보살님들이 이래 제자가 답답해서 물어보잖아 그지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놈 있잖아 아이고서 얼마나 답답해 물어보겠네. 내가 정말 열받지 마라. 이모 앞으로 인생도 있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니뿐인가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그 사람도 그게 아는 게 까지겠지. 여기서는 불쌍하다고 내 새끼야 어째 살라고 그러노 하고 왔던 게 처음이다. 그러니 내가 억울해요 지금. 억울하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돈을 내 새끼한테 썼으면은 돈이 1-2푼도 아니고. 내가 애들한테
못해줬는가. 앞으로 잘하자. 애들한테 못해줬는가. 그게 억울하고. 근데 그래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어떻게 얼굴만 날고가 붙고. 앉으신 분들 가셔야 될 분은 가시고 퇴송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야. 아이고 리야, 이리 와라 제자야. 네. 내가 대신 할미다. 네, 할매요.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앉아 있든 대신 할매라고 니한테 네, 맨날.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말 좀 하자. 네. 이래 신당이 지금 와보니까 할머니랑 아버지 와 계시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대장이지. 지랄하는 아씨, 내 욕놓는다. 욕해라. 어? 아, 얼마나 씨 내를 못 살아 그렇나. 요는 내가 주인공이다. 아니다 씨. 영희야, 니는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일본으로 가야다. 니네 방에 넣으면 안 되잖아. 네 엄마서 살아 생전에 니 옆구리 치료해주고 씨 니 숨으면 내 엄마서 니 죽을까 봐. 엄마서 따라다니고 한 달에 두 번씩 씨 일리구를 엄마서 부르고 내가 대신 니 일리구 엄마서 내 어? 영희야, 네가 신고 드냐 뭐라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왔다. 네 딴 남자 만나지 말라고. 그냥 지켜만 봐라, 그냥. 사랑했어. 나도 네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한다. 알았어. 우리는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이 뭘 난 잘 모른다. 자, 안 그래서 신당이 벌써 이렇게 네. 앉아 계시고. 이해되나? 이분들이 아까 명패를 다 얘기했지. 이 명패를 계속 돌려가면서 하고 할머니가 오시니까 저부 할아버지 안 오시겠나? 오니까 어험하고 한 번씩 일단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잠깐 불려놓고 신당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 불상은 있어도 그래서 정리를 해줄 테이니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면 그때 이모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네. 그래 굿당 가서 해줄 터이니 알아들었어? 네. 알았어. 내다 영희야
이제 오지 말고 가라. 어. 귀찮다 이제 마. 아이씨 마. 내가 산신도 사고. 아이 지랄하고 잡아줬네. 양념도 사고. 그 산신도 내 거고 용신도 내 거고. 가라. 그래 자. 내가 도와주려고 왔지. 영희야 희야 잘 살아라 하고 훅 그냥 미련도 없이 가라. 싫다. 그 내 집에 거 있는데. 그 네 집 어디니? 돈 버텨줬나? 내가 이 걸려가. 그 야, 말은 이끼지 마. 아프다. 그럼. 아파 죽겠다. 속도 너무 안 좋고. 속 쓰리지? 미칠 것 같은데. 니는 뭘 한다고 그렇게 맨날 둥둥거리면서 오고 말아주고 네가 뭐 부탁한다고 그냥 간다더나. 나는 네 잘 되려고. 네 잘 되려고 했지? 내 풀어주려고 했나? 네 내 풀어주려고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걸린 돌 된다니까. 뭐라도 해가지고 좀에 밀어놓고 차려놓고 그 말은 맞아. 해준다고. 미안해. 진짜 욕 나온다. 맞다. 그 말은 맞다. 그래서 내가 1번으로 제일 먼저 걸려서 상문 후에 용서해줘. 또 자기가 마지막에 또 내가 보내줬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풀고 가고 싶어서 온 것뿐이었는데 니도 웃기고 나도 웃기고 그러니 몸이 불쌍하고 밤마다 우는 거 쳐다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아무리 해줄라 해도 난 아는 게 없고 고생했대. 고마워. 미안해. 고생했다. 미안해. 나도 미안타. 내가 이걸 풀 능력이 있어서 벌써 풀고 갔겠지. 니도 정신 차리라. 욕심내지 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 네 건강 챙기고 네 안 아프고 알았지?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살겠지만 내가 이래 니한테 제일 먼저 걸려있으니 이거라도 풀고 가고 따고 갈 테이니 그리 알아 침착해라. 고마워. 미안해. 이렇게 벌써 신굿을 할 때 상문에 걸려있는데 어쨌든 같이 살고 있었던 남편이 분명했고 애들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래도 하고 우리 애들 키워줘서 고마워. 그랬던 만큼 내가 너무 걸려있으니 오늘은 제일 먼저 풀고 한번 닦고 가볼 테니 그래 그래 몸을 한번 풀어보자. 응? 몸을 한번 풀어보자. 뭐가 왔는지 누가 와서 노는지 동자라도 찾아봐야지. 용기를 주지. 네, 저다고 할게요. 알았다. 네. 자유 내 동자야 가자. 한번 놀아보자. 우리 엄마가 도와주려고 왔는데요. 이제 가라 하니까요. 가야 돼요? 네가 도와줄 도술이 있어요. 엄마 도와주고 지켜줄 때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가야 돼요? 니는 가야 되는데. 진짜요?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또 아빠가요. 이새 무서워가지고요. 그렇지. 그 아빠가 제일 처음에 왔던 아빠의 아이가 무서워가지고요. 그것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동자고. 근데 앞으로 있잖아요. 엄마야 도와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 진짜. 아니 나는 엄마야 열심히 도와주고 처음에 왔을 때도 열심히 얼마나 도와줬는데 엄마야가 있잖아. 안 해도 되는 거 띵까띵까 주고 안 해가지고 할배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된 거지. 나는 많이 도와줬는데 엄마야 지가 잘못해갖고 왜 내가 쫓겨나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당신이 동자가 그걸 못 지켜줬으니까 쫓겨나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그래요? 동자님은 띵까띵까 안 하도록 막아줘야지. 그럼 내가 억울하네. 이게 억울한 게 아니고 네 공부 그래갖고는 안 돼. 진짜? 그 더 많이 해야 돼.
그때는 그러면 우리 엄마 늙어가지고 엄마도 저기 가쁘는데. 그치. 다음 생에 해라. 그럼 얘는 그럼 언제 오는데? 다음 생에. 엄마가 저쪽 가쁘고 다음 생에 엄마 없다. 그러면 다음 생에 부모 말해가지고 이 시집에 누구를 찾아가라. 안 된다. 그럼 나는 그 이 세상에 태어날 건데. 그럼 다시 태어나면 돼. 그럼 나는 동자 다 해서 그런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살아라. 큰일 났네. 큰일 났다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물 좀 먹고 싶어. 물 좀 시켜. 바로 우유도 달라 소리 안 해서 내 다크가 우유도 안 먹다. 더럽다. 그 빨리 너 놀고 가. 넌 놀고 가야 돼. 할머니. 잘한대. 알았어. 우리 엄마에 타서.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알았어. 미련 없이 갈게. 알았어. 여기 꼬배에서. 알았어. 아빠 가자. 어디서 왔어? 천상에서 왔다는데. 어? 천상에서. 천상에서. 장군님이라 오셨다는. 무슨 장군님이라? 맹장군님이라 오셨다는데. 어. 야. 어? 산신동자 니 안 갈래? 어? 자꾸 할머니한테 장군 얘기도 내가 안 했는데 장군님이랑 오시면 어떡하니? 거짓말 하지 말고. 할머니, 내 진짜 가야지라. 잡는다 이렇게. 어? 그러면 전 보는 거 엄마 지키지 말고 할머니가 니는 있어야 엄마가 또 재미가 나니까. 어? 엄마 일하러 가고 건강하게 해주고. 알았지? 동자 안 가도 되나? 동자는 있어라. 아 진짜? 니라도 있어야 나중에 향아 오겠지. 니까지 지금 없어지면 엄마 우울해가지고 안 된다. 니는 있게 해줄게. 근데 할머니한테 거짓말 하지 마. 동자 거짓말 안 한다? 그치. 가기 싫어가지고 장군님하고 왔다면 할머니 속을 줄 알았지. 아니 동자 거짓말 안 한다? 아까 했잖아. 엄마 이쁘다. 응? 너 말 돌리지 마라. 아니야 엄마의 보석이 딱 들어간 게 이쁘다. 말 돌리지 마라. 그만할까? 됐나? 다리 아프단다. 네, 동자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동자만 있어. 내가 한번 할게. 알았다. 응. 아이고 착해라. 엄마 사랑한대. 알았다. 응? 그래. 동자만 있어. 응. 할머니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자, 아빠도 사랑해. 아이고 착해라. 까딱하면 쫓겨날 거야. 동자는 있어야 네가 재밌지. 김씨 가정에 조부 할아버지, 외조부리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 형제분 물에 빠져 수살에 간 선녀라고 벌써 큰 선녀라고. 할머니. 네.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 공사다. 네. 저 자손들을 점지했던 삼신불사 내가 되고 명을 점지했던 명불사가 내가 되고 복을 점지했던 복불사가 내가 된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기다리고 바랬는지 아느냐. 이 가정 명당에 들어서서 그래 너는 원망도 되겠지. 저 아이들 건사하고 여기까지 인도인 것도 이 할미고 네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근데 여기서 네가 더 나아가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선까지 간다. 예. 그래서 그만해라. 예. 네가 정 빌고 싶고 하거든 세중불사만 모셔놓고 가정성불, 건강성불, 직업으로, 명으로, 복으로만 빌어도 거민들 못 주고 흔히들 못 주고 아가 뭔들 못 주겠냐. 그러니 일배는 불쌍하고 일배는 괘씸하고 괘씸한 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있겠습니까? 이날까지 있더라도 김씨 가정 한번 받아본 적 없고 주인공 되어본 적 없고 이런 명음해라의 명을 지고 복벌의 복을 지고 아무리 놓아주려고 해도 놓을 자리 없이 이제는 그러지 말거라. 신당이라 모셔놓고 있는 곳은 다 정리정돈을 하고
알았냐? 네. 이 역장이 이렇게 타는 것도 뭐 때문에 타는 줄도 모르고 이 불사가 이렇게 속이 다 문드러지고 눈물바람으로 너를 찾아 아무리 와도 몰라주니 제자야 상자야 천둥같이 들어서고 벼락같이 들어서서 너한테 도와주자 왔건만은 불릴 도수로 없어 못 풀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다는 거 일러놓고 내가 허공으로 왕래를 하면서 너의 꿈에 선몽 주고 제자야 아이들 엇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 인도해 줄 것이고 차례차례 너 살게 알미가 앞을 서서 도와줄 것이니 딴 데를 쳐다보지 말고 자식을 봐라 김씨 가정 아무래도 조상은 한번 닦아줘야 되니 김씨 가정 조상을 잘 닦고 나면 알 일 있고 볼 일 있으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둘로 전이 끝났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고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지금까지 10근 3년 동안 가슴 조이면서 살았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오늘부로 좀 새 인생을 산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요 아쉽지 않으세요? 뭐 아쉽다는 마음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고 좀 더 일찍 이 인연이 주어졌다면 참 좋았을 건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신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뭐라도 뭐라도 열심히 닥치는 대로 제가 해보는 게 없어가지고 무엇이든가 뭐 잘 안 되겠습니까 그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아, 오늘 사례자는 신당을 한 지 13년을 됐는데 첫 번째 신굿을 잘못했고 또 사례자는 불림의 신이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문이 났는데 상이 치른 지 두 달 만에 신굿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아무리 그다음 뭐 신굿을 하고 또 다시 한다 해도 바로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집안을 전체를 봤을 때는 사례자 사주도 그렇고 불림의 신이 불리자고 해야 불릴 수 있는데 불리자고 하지 않는데 원 주인공도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문 중에 신굿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상문에 걸려 있었던 거죠 계속 구설에도 그걸 완전히 닦아내기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당연히 안 오고 내가 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어떤 신의 주인공이야? 아들네 집에 불사 할머니가 주인공이죠. 근데 그 집은 아예 찾지도 않았고 받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문을 닫아버린 거죠. 오늘 소비자는 어떤 신이지? 그래서 어떤 신이 주인공이고 이 신은 뭐 때문에 왔고 이 가정에 명을 주고 복을 주고 가정 성부를 위해서 업양으로 온 신이지 무당을 하자 불림의 신이 아니었다는 걸 판단했고요. 그 신에서 이제는 신당을 하지 마라. 나는 불리지 않겠다. 퇴송을 하라는 게 오늘의 관건이었습니다. 무속인으로 살아가도 무속인의 삶은 이제 끝났고 일반인으로 살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윤기가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더 윤기 있게 화목하게 지내면서 일반으로 하고 싶은 일 직업으로 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그동안 받아왔던 신들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들이 자꾸 영향을 줄 거예요. 하고 싶게끔 미련이 남게끔 하는데 그 고비를 사례자가 잘 넘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선생님, 이거 다 안 된다, 이런 거.
그동안 신명이랑 모셨던 모든 분들을 어조와 신이 낚기잡기든 조상이든 다 물리고 정리를 하고 나야 김씨가정 안땅이 편안하게 진짜 신명에서 도와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건강으로 아이들 직업 건강으로 열어주신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남편 정리하시면 돼요.